언젠간 슈퍼개미!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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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 심상치가 않더라고. 주말 라이브에서 했는데 이 큰 손들이 현금 비중을 줄이고 더 이렇게 쏟는 거야. 지수가 이런데 아 이거 가나? 와 엄청 세. 거기다가 외인 포지션까지 시황 얘기를 하자면 상방 배팅이야. 누려 누려. 안 팔아도 되고 좀 가는 거 좀 팔아 급 뭐 하는 거 있잖아 갑자기 뭐 테마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좀 누워 있는 것들 좀 이렇게 리밸런싱 해도 되고 하는데 다 올라. 리밸런싱 한 것도 올라.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요즘 뭐 다 잘 되네. 방송도 아이 가세요 해도 막 구독자 계속 다 잘 되네. 주식도 잘 되고. 근데 벌써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다니까 투자가. 또 이러다가 좀 있으면 이렇게 돼. 지금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. 지금 또 만약에 이거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확 싫는다고. 빨리 부자 되려다가 다 망한다니까. 이 과거 내가 옛날 영상 보고 좋은 게 너무 많아. 정말 그 빨리 부자 돼 안 되려고 그냥 나의 길을 딱 가면 돼. 급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톡톡. 그리고 우리 저 유튜버들 JM이랑 뭐 조튜브랑 아니 이렇게 톡톡해도 큰 돈은 안 해도 하잖아. 또 본업들 있고 아 뭐 이것도 잘고 저것도 잘 되고. 어제는 그 심사위원장님 방송 가서 방송을 했거든. 근데 난 내 방송에서 그냥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남의 방송이잖아. 아직 그 텐션이 조절이 안 됐어. 근데 이번 2회차거든? 우선 한 5번은 이제 딱 해보기로 했는데 3회차는 좀 더 나을 것 같아. 3회차 더 나았고 좀 이게 개선되는 게 느껴져. 아, 뭐를 바꿔야 되는지 이게 내가 보여. 나도 이제 초보 방송인이잖아. 괜찮아. 내가 딱 자신 있어. 한 10번 정도 하면은 되게 스무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사실 내가 머릿속에 질문을 막 많이 있거든. 근데 머릿속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? 아 이거 질문하면 이 사람이 이거 당황하지 않을까? 아니 이거 그거잖아. 그 팀장님이나 당황시키면 다음에 아 나 안 나갈래. 당황하잖아. 확실히 이거는 편안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. 아니, 내가 그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데 그거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. 이 미리 이거 질문할 거를 우리 그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딱 앉아가지고 한 거야. 재밌었어. 사람들이 형 이제 열심히 살기로 한 거야. 아, 일주일에 하루 열심히 사는 거야. 일주일에 하루 열심히 살고 이제 6일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. 우리가 오전 방송 찍고 이제 또 우리 고민 있잖아. 점심 밥 뭐 먹어.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자. 오늘 좀 올랐다. 오늘 좀 오늘은 10,000원 넘는 거 가능. 싹 가능. 근데 내가 댓글을 보는데 내가 이게 댓글이 이해 안 되는 댓글이 있더라고. 이 사람은 진짜인가요? 그럼 로봇이야? 삐리비리비리 삐리비리 나는 냉철 로봇이다. 삐리비리 주식 로봇이다. 삐리비리 지금은 까라 잔잔잔 사라 빠 까라 삐리비리. 이 사람 진짜 사람 한번 열어봐야겠어 이거.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가끔 거울을 보고 외모를 보면 사람인가 이거? 왜? 신이 이거 이렇게 이거 로봇 같이 이렇게 너무 완벽한 비율이잖아 이거 딱 보면은. 로봇처럼? 어 로봇 같이. 한번 까봐. 한번도 이거 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까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사람은 진짠가요? 거기 그게 빠진 거 아닐까 혹시? 이 사람은 진짜 부장가. 진짜 가난합니다. 진짜 여러 번 얘기했어. 그냥 유튜브로 근근히 그냥 이거 해가지고 뭐 사는 거예요. 부자 있잖아. 정한영 그 형은 진짜 부자 맞아. 건물도 갔어. 아직 등기부는 아직 까보지 않았고. 그 형님은 부자 많아. 예전에도 벌써 십몇 년 전에 그 형님은 뭐 엄청 부자였으니까. 부자 많아. 집도 좋은 데 살고. 우리는 아 그냥 보여주는 거야. 이게 여기다 써놓자. 진짜 가난합니다. 그리고 진짜 사람 맞습니다. 요거는 딱 삐리비리비리. 아 좋아. 지금 막 잘 가. 우리 해놓은 것도 사놓은 것도 잘 가고.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지금 실적 좋을 것들 중에 이제 좀 흐르는 것도 있거든. 걔네도 갈 거야. 어제 방송 중에 아이디어에서 얘기를 하다가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어. 인텔 알아? 응. 어떻게 알아? 컴퓨터 키면 뜨던데. 그래 안에 들어가는 그 뭔가를 만드는 회사인데 퍼스널 시장이나 서버 시장 들어간 데가 많아. 사업 분야가 많긴 한데 거기는 이제 AMD라는 회사랑 큰 그 주력 사업부는 양분을 해.
근데 7나노 공정이라고 그러니까 좀 좋게 만드는 거 있어. 여기에 들어가야 이걸 더 빠르고 더 저전력이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야. 이게 늦춰진 거야. 한마디로 실패를 한 거야. 그걸 발표했더니 16%가 빠져. 하루에 16%가. 그 경쟁사도 한 16%가 오른 거야.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엄청 큰 회사야. 이게 콜라로 따지면은 한 주에 코카콜라고 여기가 펩시콜라인 거야. 이제는 역전되려 그래. 펩시콜라가 코카콜라. 이해되지 이제. 너무 내가 생각하고 이걸 내가 그렇게 된 거야. 근데 이 회사가 엄청 세거든. 사람들이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라이브 때도. 이거 손절 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.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. 나는 어제 샀어. 나는 어제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그냥 어제 또 샀어. 근데 이게 내 전략은 이거야. 우리는 이제 꼭 돈 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. 인텔하고 얘네가 이제 직접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위탁할 수 있잖아. 위탁 생산할 수 있잖아. 그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데가 TSMC라고 대만 회사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세 개를 들고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거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고 거기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성공시키면은 인텔도 오를 거고 혹시 TSMC로 가도 둘 다 이렇게 뭐 오를 것 같은 거야. 그 원래 다 있었어. 인텔만 추가를 한 거야. 6개월 뒤에 또 까보자. 어때? 아이디어 어때? 괜찮은 것 같아? 그럼 이러면 어쩌지?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도 뭐 못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 번도 못 만드는 거 아니야? 그 AMD는 그걸 하거든. 그래서 AMD는 막 더 확실히 잘 만들고 그럼 어떡하지? 그거도 사면 되잖아. AMD까지 다 사는 거? 천재인데? 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돼 투자에서는. 비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. 그거 이제 겁난단 말이야. 아 계속 실패하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하는 그 심리는 그거야. 계속 실패하면 어떡하나.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나. 이거 한쪽에다 쏠면 그래. 근데 이렇게 구조를 딱 어느 정도만 짜. 근데 다 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. 다 사면 그냥 그 산업 섹터에 너무 수렴해버려. 그냥 ETF를 사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야. 그 전략을 쓰게 되면. 그건 아니잖아. 시장 초과 수익을 내야 되잖아. 과도하게 빠진 면이 있다. 그리고 분할로 대응하면 돼. 근데 분할로 대응하면 문제점이 뭐야. 분할로 대응하면 내가 자산에서 충분한 양을 못 산다는 거잖아. 근데 이런 거는 보너스로 생각하는 거야. 보너스. 그냥 뭐 조금 샀어. 내가 예를 들면 1,000만 원만 샀어. 근데 이제 나는 한 1억 정도 사고 싶었는데 이게 날라갔단 말이야. 그럼 1,000만 원에서 뭐 20%하면 뭐 그렇지만 200만 원 먹었잖아. 강! 그거면 됐어. 그냥 강. 200만 원이면 됐지. 그거 뭐 이 사태로 이거 인생 역 그래서 망한다니까.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야. 여기서 그 기존에 엠텔이 팍팍 떨어졌을 때 가슴이 출렁하고 이거 분명히 이거 보는 형들 중에서 손절 친 형들도 있을 거야. 같이 막 내려가 막 인텔 끝났나 보다 안 됐나 보다 하는 경우 있었을 거야. 근데 과거에 보면 나는 AMD를 애슬론 시절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거든. 그게 아주 옛날이야. 그리고 이제 보면 가성비 있잖아. 돈은 좀 없는데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그러면 AMD를 사고 그냥 장 그냥 인텔 사. 장 인텔 사였어. 그런 존재였다고 AMD는. 그러다가 AMD를 쓰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막 뻥나고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잖아. 그럼 사실 AMD 문제가 아닌데도 이 사람이 왜냐면 표준이 인텔 엔비디아 거의 표준이었어 그때 당시도. AMD랑 라데온은 이게 그 좀 이 밑에였단 말이야. 그러면 뭐가 컴퓨터가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. 그러면 이거 라데온 문제. 아 우리가 여기 컴퓨터가 세 대가 있잖아요 여기. 근데 두 대는 인텔이고 한 대는 AMD야. AMD가 그때 한참 좋다 그래서 한번 걍 맞춰봤어. 근데 뻥 나니까 아 AMD 이거 사지 마. 사실 그 문제가 내 컴퓨터? 그것 때문이네 그럼. 아닐 가능성이 높아. 논리적이진 않잖아. 근데 내가 이제 컴돌이었으니까 뭐 조립과겠으니까 그랬다니까. 그래서 회사 같은 데는 AMD를 절대 안 내보냈어. 그냥 무조건 이게 문제가 아니어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. 아니, 그런 회사였다고. 코카콜라와 펩시보다도 훨씬 더 차이 났어. 근데 AMD가 옛날에도 보면은 스탑 옵션도 많이 주고 임직원들한테 이거를 막 많이 부었어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회사를 보진 않았어요. 미국 주식 안 할 때도 그냥 회사는 보잖아. 경영 전략 이런 걸 본단 말이야. 그렇게 선한 회사가 아니었어. 그냥 인텔은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 같은 뭐 그런 쪽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. 근데 AMD가 더 잘 나갈 수가 있어. 근데 얘네가 확고한 그 고객층과 7나노 공정 그 위에 거는 또 잘해서 잘 팔고 있거든. 아직 점유율은 안 깨졌어. 돈은 그냥 잘 봐. 어제 다시 밸런스 시트 봤더니 아 이 정도면 여기서부터 좀 추매로 들어가면 그리고 혼자 이걸 할 수가 없어. 미국은 봐라. 예전에는 오일도 거의 뭐 독점이고 철강에서도 막 독점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.
그랬더니 어떻게 했어? 독점은 되게 큰 폐해를 났거든. 왜냐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 전부 다 샀어. 그래가지고 임대료 한 달에 1,000만 원씩 내 막 이러면은 그냥 냈던 자는 길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.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점은 안 돼. 그래서 독점을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또 벤치마킹을 쫓아가고 해서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다. 어쨌든 독점은 안 돼.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. 그러면 이걸 분할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? 어제 그 윤 팀장님하고도 그거 얘기하면서도 그냥 약간은 얘기했어.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전략은 그거야. 세 개를 들고. 또 오늘 삼성전자 호! 우리 삼성전자 조트보는 포트에 2등인가 3등인가 삼성전자가 드디어 가네. 아 그동안 삼성전자 어떻게 해? 삼성전자 어떻게 해? 삼성전자 무쇠 형들 또 와가지고. 근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또 전략이 사람들이 주린인데 이게 유튜브 하시는 또 선생님들이 있어. 내가 볼 때 이분은 그냥 주린이야. 주식을 잘 해본 적이 없어. 삼성전자는요 파는 거 아닙니다. 평생 모아가는 주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랬지.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. 이 경쟁에서 미국같이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양분해 이런 게 아니잖아. 없어요. 삼성전자 없어질 수도 있어. 근데 이런 그런 신념을 갖고 있잖아. 삼성전자는 무조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때까지 삼성전자를 여러 번 매매를 했지만 전부 수익 내고 나왔어. 그리고 그 구간구간을 먹어서 합치면 기간 수익률이 괜찮았어.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기하고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거든. 난 삼성전자 만약에 이런 거 뭐 또 파운드를 위탁받고 뭐 해서 막 쫙 날아가고 막 했다. 그럼 나는 또 차익 실현할 거야.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또 봐서 하는데 장 이거는 과거에 있잖아. 과거에 이 흘렀던 시냇물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다니까.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야. 그런 맹목적인 거 있지.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어. 종교적인 신념은 그동안 이제 꾸준히 이제 갔단 말이야. 했다가 가고 했다가 가고 했단 말이야. 그런 게 되게 위험해. 왜냐면 예전에 중공업도 그런 회사였고. 아이 삼성 중공업은 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국내 최고. 근데 그거는 과거에 내가 볼 때는 그동안의 전략은 괜찮았어. 이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은 금 뭐 비트코인 주식 그냥 다 날라. 왜 그런지 알아? 지금 여기서 이제 주식은 말이야 엄청 나오거든? 이제 사람들 관심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냥 주식 이렇게 쫙 퍼트려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는 거야. 지금 캐시지 트래시 돈이 작살나는 거라니까. 지금 아파트값 올르는 거에 사실 상당 부분이 지금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꽤 커. 돈이 이제 엄청나게 풀리고 그 이자율도 낮고 또 계속 월급 받고 돈 수출해서 팔고 돈이 생기잖아. 돈이 이제 이렇게 죽는 거라는 건 이제 다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야 이제. 형도 알잖아 이제. 현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사지다는 거 알잖아. 그러니까 장 금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. 포트를 이렇게 딱 짜놓으면 되는데 주식이 아직은 그래도 좋지. 금은 나는 금을 잘 안 해. 왜냐면 인플레이션만큼 먹는 거잖아. 그 구간 딱 해서 또 하면 조금 그거를 인플레이션 그 매매 미약을 쓰면은 인플레이션 초과할 수는 있는데 주식은 그 매매 미약으로 갔다가 그 초과 수익도 달성하고 기업의 성장분도 달성하고 좋잖아. 그리고 또 현금 흐름도 또 배당도 주고. 지금은 주식이 최고라니까. 부동산은 이제 거의 이제는 어렵고 누려 장세가 오늘도 좀 유지가 된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더 막 가잖아. 이제 지금 봐봐. 시뻘건도 보이지. 지금 이제 호! 그동안 안 가면 의료기 이런 것도 막 되더라고. 아니 좋은 회사들은 결국 간다니까. 지금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진짜 지금 간 보는 자산들 있잖아. 간 보는 자산들이 막 훅 들어올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걸 또 내가 욕심내가지고 레버리지가 그럼 인생 역전이 되겠지. 자기 돈 갑자기 훅 벌면 행복할 것 같지? 뭐 행복하겠지. 아니 그래 맞아. 그 행복하긴 한데 나는 이제 완전 그 지하방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. 여기 벽이 그래도 좀 들어오고 이제 좀 통하잖아. 예전에 더 힘든 데 살았거든. 차근차근 올라갈 때 행복을 제일 느낀다니까. 너 미슐랭 원스타 그거 맨날 투스타 매일 먹잖아? 하나도 안 맛있어. 아 그거 진짜 확실해. 동의 못하겠는데. 매일 먹어. 아니야. 가면 떡볶이 가면 먹고 싶다니까. 떡볶이도 먹고 그것도 먹으면 되지. 아 그러니까 맨날 오마카세로 막 먹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. 아니야. 절대 그거는 진짜 아니야. 자기 아우 오마카세 제발 그만.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니까. 오늘은 그냥 삼겹살이나 좀 삼겹살 한번 구워 먹었으면
그렇게 된다니까. 사람은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행복. 그게 여기 영도 우리는 그런 적이잖아. 저 지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. 간다 지금. 그다 또 배팅 때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하고. 아까 그런 인텔 그런 한 6개월 뒤에 까보자. 재밌을 것 같아. 기억해놨다가 오빠 그거 인텔 어떻게 됐어? 한번 그리고 결국은 연쇄 반응 상호작용을 해서 인텔이 이거 했는데 삼성이 잘 못해가지고 삼성도 망하고 인텔도 이렇게 될 수 있나? 어? 6개월 뒤에 보자! 호우!